가장 몸을 움직일 수 있게 첫 번째 노래 몰라도 된다 노래 안 불러도 된다 너 움직여 같이 노래 부르니까 참 좋죠? 같이 노래 부른다, 더불어 노래 부른다, 함께 노래 부른다 이 정말 좋죠. 특히나 많은 말을 좋다. 제가 늘 자주 쓰는 멘트 중에 김치 얘기를 많이 한다. 김장을 한 포기 담는 것보다는 세 포기 정도 담는 게 낫고 세 포기 담는 것보다는 김장을 할 때 한 50포기 정도 담으면 맛이 더 난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은 200포기씩했다. 그래갖고 막 동네 아줌마도 다 와서 했다. 그런데 그런 김장이 배추가 많이 많이 모여서 거품이 우리 부산말로 뻐끔이 그러니까 요리를 놔둬야 이 맛이 김치 맛이 드는 거야. 한 포기 담아서는 그런 맛이 안 난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요즘 유행했던 노래 중에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간다고 할 때 잘 익으려면 많은 사람을 더 만나야 돼. 사람 많은데 자주 타고 놈들 사는 모습 보고 나는 이래 살았는데 니는 그래 살아왔구나 라고 느끼고 얘기도 하고 내 힘들 때 얘기도 하고 그 사람 힘든 얘기도 들어주고 이게 자꾸 해야 맛있게 들으라고 아 죄송합니다 맛있게 읽어가고 맛있게 많이 맛있는다 맞습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교실 이 노래교실은 노래만 부르는 곳이 아니라 내 인생이 잘 읽어가는 하나의 유산균이 있는 곳이다 생각하고 오시면 된다 알아들었죠? 여러분 잘하는 게 많다. 아 오늘 교재는 받으셨습니까? 교재를 한번 봐보자. 책 읽는 사람 버텨 나가라. 이 책을 안 살라고 뒷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비용을 잡혔다. 잡혀가지고 제가 두 번 줬다. 여러분 이 지금 KBS 부산에서 진행되는 노래교실은 이 완전 전체나 마찬가지예요. 알고 계시죠? 이거 돈을 낸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말 그대로 마음만 표현해야 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우리 KBS에 고마움을 표시한다 생각하고 그야말로 책을 산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양말 아니면 저 짜장면한 거 사오라 하고 내가 준다 생각 그렇게 말씀하세요. 알아들으셨죠? 자, 요번에 내끼고 71기 요번에 71기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오늘부터 3월 7일부터 며칠까지? 4월 25일까지 책을 앞자로 나 넘깁니다 딱 넘겨서 6페이지를 한번 펴볼까 6페이지 6쪽 6쪽에 보면 여러분 요거 왜 말씀드리냐면 자꾸 엄마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하지 말아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 노래 제목이 예 삼천복도에 사람이 많다고?
삼천복도에 예, 그거 있으면 안 된답니다. 삼천복도에 누가 어머니들 좀 계신 모양인데 여러분 우리 저 지금 경호해 주시고 우리 안전 관리해 주시는 분들 말을 여러분 잘 따라주셔야 노래 교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좀 잘 마음을 좀 잘 모아주십시오. 잘 따라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자, 3층에 좀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6페이지 펴셨죠? 6페이지 보면 콘텐츠라고 앞에 이제 뭐 우리 배운 노래들이 쭉 있고 그 밑에 강의 일정이 있다. 강의 일정 맞습니까? 그게 일주에 3월 7일, 2주 때는 3월 14일 쭉 있다. 개강이 오늘 개강이니까 이를 일주 해가지고 3월 7일 수 개강 이렇게 적혀 있다. 혹시 저 글씨 모르는 분들도 아 이게 뭣이 많으면 이게 아 지금 뭐 이거 요즘 하는 것 같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룹만은 글을 몰라. 그래서 8주 해가지고 맨 끝에 보면 종강 돼 있다. 이 개강은 알겠는데 종강을 잘 모른다는 분도 있더라. 이 개강은 시작, 종강은 끝. 그러면 어떤 분들은 요래 있으면 요 날짜 오시면 되는데 특별히 뒤에 옆에다가 휴강이라 적히면 안 오시는 곳 날짜로 요번 3월 4일은 휴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몇 번 와야 됩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8번 오신다. 알겠죠? 천재지변이 있거나 전쟁이 나지 않는 한은 우리는 노래 주시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똑똑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한다. 근데 바람이 너무 세든지 비가 너무 세서 태풍 경보가 뜨는데 오는 사람은 그 미친 사람이지. 그때는 별로 연락 안 해도 너무 위험하게나 싶으면 안 오시는 게 맞다. 알겠죠? 그럴 때는 미리 저희들이 문자를 보내든지 양념 뉴스에서 아마 지금 나가지 마십시오 아마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요번에 8번 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궁금한 게 있다 이러면 앞에 맨 앞장에 첫 페이지 맨 밑에 보면 수강 접수 문의 051-620-7181에서 2번 7181-7182 이렇게 전해서 물어보시면 된다. 아직 알아보셨죠? 감사합니다. 아유, 잘했어. 이왕 말 나온 김에 메인 빗장 한번 봐. 메인 빗장. 안과, 우리 노래교실 엄마들한테는, 어른들 돼서 제일 힘든 게 백내장이라는 놈이 많이 힘든 분들 있다. 백내장 하시는 분들은 이 안과에 가면 16만 원 해준다더라. 우리 노래교실. 노래교실 회원에 한해서. 알아들었죠? 다른 데 가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한쪽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5만 원 정도 준다. 알고 계시죠? 20만 원, 25만 원 무조건 준다. 좀 잘하는 데 가면 또 40만 원, 40만 원 달라는 데도 있다더라. 그러니까 우리 노래 교실 회원, 책 딱 들고 와가지고 노래 교실 회원입니다. 해주이소 이라면 16에 해준다 합니다. 알아들으셨죠? 신랑 데리고 와서 노래 교실 회원이라 속임으로 된다. 신랑 딱 데리고 와서 제가 아마 부부는 이신공채 아이들이 아마 해줄게요. 알아들으셨죠? 그 다음에 앞장으로 한번 넘기보면 눈에 쓰니까 이제 귀한다 귀 보청기 예. 독일제라 그러더라. 여러분 병원에 가면 뭐 CT나 MRI 만드는 회사가 지멘스라는 독일 회사예요. 그 회사에서 의료기 만드는 회사에서 보청기를 만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노래교실 회원들 가면 그야말로 반값에 아주 싸게 해준다니까 혹시 귀가 안 들리는 분들은 아 노래를 듣고 싶은데 잘 안 들린다 여기로 가시면 되겠다. 청력 검사는 무료다. 알겠죠? 검사하는 거 내가 귀가 좋나 안 좋나 검사하는 거는 무료다. 아 성적 잘해. 됐어. 나머지 광고는 알아서 보시라. 그 다음에 뭐 신발 뭐 하는 것도 있고 다른 것들이 이제 지금 시청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부터 부르자. 우리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우리 노래교실이 완전 공짜라는 뜻에서 공짜 한번 부르자. 가자.
당신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보니까 그 하늘 땅 노래 부를 건데 다른 분들은 밴드 없이 한대. 임성환이 형 밴드 있게 한대. 김윤자도 밴드 안 죽기다. 저 혼자 밴드에서 하거든요. 하여튼 이사에 와서 기분 좋게 놀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에 콘서트 못 오시는 분도 그렇고 오시는 분도 그렇고 지금 박수 연습 하겠다. 한번 박수 한 번만 쳐봐. 박수 한번 시작. 그 사람들이야. 지금 박수 여러 번 친 사람들은 처음 온 사람들이지. 오늘 이 노래교실에 KBS 노래교실에 처음 왔다. 박수 한번만 치지 말고 말고 처음 왔다 박수 칠 때는 내가 처음 왔습니다 여러 번 쳐야지. 자, 오늘 노래교실에 이 KBS 노래교실 임성환의 행복한 노래교실에 진짜 내가 거기 들라고 처음 왔다. 박수. 아, 여기 좀 있고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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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어디 어디 아 정확하게 한 400명 정도 오셨네, 보니까. 처음 오신 분이 한 400명 정도 됐다. 좋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박수 한 번이라는 말을 하면, 한 번이 물론 딱 1일 수도 있고, 여러 번 칠 수도 있는데, 제가 말한 이때 뭔가 여러분께 제가 요구를 할 때는 한 번은 한 번이다. 박수 한 번 시작하면, 와! 한다. 알겠죠? 박수 한 번 시작. 기가 막히네. 박수 한번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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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볼 때는 김정은이가 여기 와서 봤어야 돼. 김정은이가 여기 와서 봤으면 핵자도 히어자도 아마 안 났을 거야. 이래 이 단결이 잘 됐대. 자, 박수 두 번. 박수 두 번은 뭡니까? 오빠다. 오빠! 박수 두 번 시작! 시작! 시작!
그렇지. 박수 세 번 올라간다. 박수 세 번 뭐? 그렇지. 오빠 짱 하는 거죠, 그죠? 짱 하고 나서 가만인다. 한번 빨아가지고. 한번 뒤 손가락을 빨아가지고 이렇게. 알았지요? 박수 세 번 시작. 박수 세 번 시작. 잘했어. 너무 심하게 빠지지 마라. 많이 짭짤하네. 박수 네 번 가겠어. 박수 네 번은 뭡니까? 어? 오빠 만세다. 오빠 만세! 손 흔들어 좀. 박수 네 번 시작! 양손 들어야지, 양손 들어야지. 만세인데, 그렇지. 내리고. 박수 네 번 시작! 그렇다. 잘한다. 내리고. 자. 얼마 안 남았다. 지금 오늘 17번까지 할 거니까. 5번. 박수 5번은 뭡니까? 오빠 사랑해 하고 나서 사투를 딱 날리고. 박수 5번 시작! 그렇지. 박수 5번 시작! 기가 막히다. 자, 끝났어 이제. 기본적으로 5번은 끝났는데 요번에는 예. 아, 뭐지 그거? 자, 박수 6번은 환희 오빠 내꺼. 박수 6번은 환희 오빠 내 환희 박수 환희 오빠 가만있어 봐 가만있어 봐. 박수 6번은 환희 오빠 내꺼. 환희 오빠 내꺼. 환희 오빠 내꺼. 환희 오빠 내꺼. 박수 6번 시작! 파리 오빠 내꺼! 박수 6번 시작! 그렇지! 박수 6번 시작! 파리 오빠 내꺼 아니고 파리 오빠 내꺼! 이래야지. 파리 오빠 내꺼 시작! 파리 오빠 내꺼 시작! 그렇지! 시작!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겁니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 갖다 쓰겠습니다. 전화만 주시면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24시간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5번과 6번을 대해서 11번을 치는데 어찌하냐. 파니 오빠 내꺼 오빠 사랑해. 파니 오빠 내꺼 오빠 사랑해. 파니 오빠 내꺼 오빠 사랑해. 파니 오빠 내꺼 시작도 안 했는데 지치네. 아우 힘드네. 오빠 사랑해 환희 오빠 내꺼 시작. 오빠 사랑해 환희 오빠 내꺼 같이 끝. 연습 연습. 이번 콘서트 때 이리 지켜야 됩니다. 박수 11번 시작. 하고 손 한번 흔들어주고. 오늘 계속 연습할 거야. 콘서트까지 잘했어. 기가 막히네. 잘한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두 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래 모르시는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늦게 왔거나 이번 연도에 아니면 좀 쉬다가 오셨거나 하면 그동안에 우리 배웠던 노래 모를 수는 있다. 그래도 몸을 움직이는 게는 할 수 있겠죠. 몸을 움직이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그렇지 하나. 야, 오늘 3층에 꽉 찼네. 3층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저 엄마는 많이 놀아봤네. 보니까 앉아서 그렇지. 우리가 세월이 흘러도 많이 해본 사람은 티가 난다. 티가 나. 젊을 때 조금 흔드는 사람들은 벌써 앉아서 같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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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비야 하나 둘 셋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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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가 쓰여져 다음 그 시간 하나 둘 셋 같이 모르는 이제 이 노래 한번 우리 배운 노래 중에 이 노래 한번 살짝 약간 성인 발라드에 가까운 노래죠. 이 노래 성진의 노래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노래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몸만 움직여주시면 된다. 같이 하나 이 노래가 은근히 노래하면서 부르면 굉장히 인기 있는 곡입니다. 한번 불러보세요. 노래하시면 촉촉하게 촉촉하게 보냈어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우리 사랑 여기까지야 묻고 싶은 마음 깊은데 하나 둘
진짜 잘했다 박수. 뻔뻔하다. 아, 왜 뻔뻔하다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일이 잘하다가 나가기만 하면 못하는데 우리 내가 뻔뻔하다 하지. 나가나 들어오나 잘해야 잘하는 거지. 여기서 기가 막혀야 한다. 이 차지 사랑이고 해놓고 나가서는 이해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다. 좋습니다. 자, 한 곡만 더 하고 오늘 새로 배울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이 노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이! 차! 자, 몸을. 1, 2, 3, 4!
되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어디만 잘하면 되겠노? 다다리다다! 이것만, 이음만 잘하면 되겠지. 시작! 시작! 다베아스! 다베아스! 이 노래 멜로디에 주패만한 다라라라! 이런 멜로디를 코드톤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멜로디는 기본 화성으로 나오는 노래. 그래서 입에 잘 붙여놓으면 다른 노래도 써먹을 수 있다. 알겠죠? 자, 음악 한번 다시 잡아주세요. 나는 그대를 시작! 나는 그대를 꽃이라 하죠. 이 조를 어떻게 알았죠? 조가 삭 올라가죠? 어쨌든 조는 살 올라가서 좋아요. 삭 올라가죠. 꽃이라 지금 웃는 사람들은 저지. 이 조가 누가 봤나? 아니까. 자, 꽃이라. 나 비슷하네. 하고 나. 자, 나는 그대로부터 하나, 둘, 시작. 나는 그대로 꽃이라 하죠. 내 가슴 속에 언제나 향기 솔솔. 한 번 더. 나는 그대 별이라 하죠. 넘어갑니다. 별이라 하죠. 다베아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기가 막히네. 이 노래는 딱 부르니까 세게 불러야 되겠습니까? 보드랗게 불러야 되겠습니까? 보드랗게 불러야 되겠지. 나는 그대를 하는 것보다는 나는 그대를 늘자도 그냥 바로 타내지 말고 나는 좀 들어보이소. 좀 들어보고 노래를 또 하나 불러야지. 잘 하지도 못하면서 나는 그대를 따라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 나는 그 보드랍게 음악 한번 잡아주세요. 다시 한번. 나는 그대를 하게. 나는 그대를 나는 그대를 하면서 머리가 차가서 나는 그대를 나는 나는 그대를 시작. 그렇지. 대가 할 때부터 미가 들어가야 돼. 나는 그 대에서 벌써 나는 그렇지. 나와야지. 시작. 흔들라고 할 때 많이 흔들어 있어. 이거 머리를 흔들어 줘야 돼. 머리를 흔든단 말은 목에 힘이 빠질까. 나는 그대를 나는 그대를 나는 흔들어줄 때 많이 흔들어 줘야 된다. 시작. 그렇지. 시작. 꽃이라죠. 꽃이라죠. 아이, 아이. 내 가슴 속에 언제나 향기 솔솔. 똑같은 멜로디. 나는 그대를 별이라죠. 소유찬 군에게 배워야 될까 하나 발음을 참 정확하게 한다. 한국말을 정확하게 해요. 요즘 우리 한국어가 엄청나게 많이 경시당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막 쓴다. 어떻게 막 쓰노? 요즘 뭐 오졌다리 예사포 막 오지지요 지리구요 막 이런 막.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쓰는 그 조금 약간 경망스러운 말들. 세종대왕님이 한탄할 노릇이다. 저는 그 이게 물론 이제 시대 흐름상 어쩔 수 없이 그런 신조어도 나오는 게 정상이겠지만 너무 생각 없이 우리 언어를 아끼는 마음 없이 하는 거 그거 별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할 때도 우리나라 이 말을 우리나라 사람이 정확하게 해줘야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말 들 때 아름답다 표현하지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갖다가 이상하게 한다든지 이 터부시하면 절대로 대우 못 받는다. 맞죠? 그렇다. 그래서 나는 그대를 꽃이라 하죠. 내 가슴 속에 언제나 향기 솔솔. 나는 그대를 별이라 하죠. 내 가슴 속에 언제나
반짝반짝. 알겠죠? 발음을 조금 정확하게 하면 노래 좀 훨씬 더 훌륭하게 부를 수 있다. 준비! 원, 투, 원, 투, 쥐, 레디. 준비! 다시,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시작! 붕, 붕! 나는 이거는 안 가르쳐도 잘한다. 다음부터는 이 I love you를 한글로 안 쓰고 영어로 써놓겠습니다. 네, 이 정도 유럽미가 정확하면 유럽미죠. 유럽미 그래서 뒤에가 약간 이렇게 유럽미 이상하잖아요, 그죠? I love you 시작. 난 너를 사랑해. 아유. 어디로 돌아갑니까? 첫 페이지 맨 밑에 줄로 돌아갑니다. 알겠죠? 알겠죠? 여기서 첫 페이지 맨 밑에 줄로 돌아가. 잘한다 역시. 수준이 점점 높아져가지고 이제 뭐 가리킬 게 없네. 바로 가본다. 가자! 하이! 몸을 움직여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자! 내 가슴 속에
함께. 잘한다. 여기서 하나만 고급 레슨 문 닫힌다. 3층에 문 닫혔으니까 뒤에 출입문 다 닫아주세요. 여기 들으면 안 되는 얘기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이 모두 따다. 누구한테 주노? 너 할 때 좀 강조해줘야 되겠다. 강조를 세게 한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힘을 빼면서 숨을 모두 따다 너에게 줄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모두 따다 너에게 줄게 모두 따다 너에게 그렇지 이런 조그마한 거 하나 요게 노래를 맛을 내는 거거든 알았죠? 이 지금 노래를 누구한테 들려주고 싶노? 너한테 들려주고 싶잖아 나한테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구? 너 나한테 지금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할 때 밤하늘의 수많은 별을 모두 따다 너에게 줄게 하늘에 만발한 꽃이 모두 따다 너에게 소리를 알아들었죠? 음악 한번 잡으세요 밤하늘 밤하늘 시작 밤하늘 여러분께 드린 말씀 이 너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래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요 한 포인트 요것만 잘 불러도 어떤 사람이 물으면 마음에 참 와닿고 어떤 사람이 그런 냉랭한 별로 맞았다 밤하늘에 수많은 별을 모두 따다 너에게 줄게 아 이것도 좋나? 듣기 싫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밤하늘에 수많은 별이 모두 따다 너에게 줄 너의 할 때 소리를 오히려 하트 조금 줄인다는 느낌으로 내 마음을 받아달라 이 말이지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렇죠 다 같이다 잘한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오늘 가수가 두 명이기 때문에 버텨길렀어 몸이나 풀자 일어섯 오늘 가수가 두 분입니다 금방 노래 배웠던 이 프로의 소유창 손 깍지 끼고 머리 일로 쭉 들어 그렇지 그런 소리 좋다 좋다 왼쪽으로 넘어간다 쭉 왼쪽 됐고 반대로 천천히 하세요 이 스트레칭은 빠르게 할 이유가 없는 운동이다 천천히 두 시간에 한 번은 해줘야 된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바로 뒤로 깍지 끼고 가만히 보니까 한마디로 오늘 약속을 안 지켰네 내가 오늘 고모니고 라고 그래 얘기를 했는데도 시큰 거 있고 말이야 여러분, 춥다고? 아, 지는 지켜보고 있고 왔으니까. 이게 시금기가 이게 지금 이제. 이게 뭐, 새까만 거고. 고개 뒤로 직접. 배를 쑥 내리는 팔이 올라간다. 하나! 셋! 바로, 자양자. 자양자. 앞에 번호 껴주고 그렇죠 그 번호 드리고 아 오늘 날씨가 추워서 시켜본 거 입고 왔고 그렇지 다다다다다 두들겨주고 시원하게 더 두들겨주자 막 체중이 쭉 내려가고 막 트랙스러이 잘 되게 시원하게 두들겨 마무리는 궁디빵빵 아. 뒤로 돌아
마음을 좀 담아서 주물러 주시고 정성을 좀 담아서 두들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할 때도 이렇게 좀 마음을 좀 담는, 네, 멋있습니다. 마무리 하셨습니까? 향단이의 노래를 한번 부른다. 내 마음을 주는 주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대단히 믿고